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안건예순별경 측 러농초기대열병식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영춘 동지가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경사스러운 공화국 창건 예순절을 맞으며 진행하는 러농조기대 열병식은 우리 당의 전민무정화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 선릉조선의 볼패국력을 내외떨치고 주치중령력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볼굴의 신념과 확고동한 의지의 일대의 과시로 된다고 했습니다. 설자는 계속하여 백두의 선군용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러스카고 세련된 선군용도가 있고 현명의 수뇌부들의 일심 판결된 천만 군민의 강한 정신력과 무적의 군력이 있는 한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선동지 혁명사당 만세! 위대한 용도다 김정일 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희망으로 빛나는 공화국 창건 예선들을 성숙하는 역사의 광장으로 우무정당이 전진하는 오동조기대의 열정대요. 열병대어들이 백두의 전투인들의 수라에서 불패대우로 자라는 인민방위무역의 전투로 비상을 떨치며 나아갑니다. 조국을 군사의 강국으로 빛내주신 희세 성문영장들을 높이 모신 무한한 금지 않고 기운차게 나아가는 여성 열병 성대. 지축을 올리며 나아가는 열병대원들의 눈누만 모습을 바라볼수록 강력한 자유적 인민방위 무력을 건설하시어 온 나라를 난공불락이어 새로 꾸려주신 어버이 소련민의 불멸의 업적 더욱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세계 틀어잡은 전때마다의 우리 소련민의 선군 역사가 어려 있습니다. 격지의 한경령의 불길 속에서 전민 한전이 내성을 울리시어 인민방위 무력 건설의 전통을 마련하신 어버이 소련민. 우리 소련군의 타도라고 세련된 영도가 있어 우리 조국은 전체민이 손에 통을 잡고 공화국을 보이야 하는 자유의 성세로 굳건히 다져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련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한 평생 싸우신 불멸의 그 업적을 가슴에 뜨겁게 새기며 나아가는 노농 저기 대원들. 는 열병대회의 불꽃음소리 총재를 진감하고 있습니다. 제일 생명은 소령돌사옹이며 이는 곧 혁명과 조국 민족의 옹임을 절대불변이 진리로 새겨놨습니다. 여당군 김정은 수고머님의 성관 모범을 본받아 청년이 손에 부를 결사옹예가를 불타는 냄새 연령대원들의 심장마다에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자국을 급히 궁극으로 일켜 세우신 위대한 서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여러 같은 허와 그림이 용암처럼 솟구치는 열병광장. 불타는 애국의 심장을 안고 달려온 천만 군민은 신세의 선군영장 김종일 장군님 우러러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량인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마음속으로 우러르며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열병 정대들. 우측의 열병광장에 간절한 그리움의 대화가 그리쳐 흐릅니다. 선군용대를 받대로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마취와 낙붓을 들고 최종의 혁명 강군과 함께 조국과 혁명의 존심을 믿음직하게 소해온 긍지와 사랑 안고 열병대원들이 나아갑니다. 노농족이 돼 정대들의 길을 이어 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숨인 혁명의 붉은기를 태워 피피 날리며 붉은 청년군이 돼 정대들이 들어섰습니다. 축하는 고대 열병광장에 들어선 이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에 시월인 한일전에 어떤 생을 바친 아동단원들과 소년중대원들, 천하의 나날의 원초들을 정렬케 한 소년군이 되와 소년 빨진상들의 불굴의 군상이 얻어 있습니다. 여라민 공화국을 사수하여 상군영령의 빗절기를 끝끝이 여달 철속에 맹세 안고 힘차게 전진하는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
광장으로 혁명학원 총대들이 씩씩하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혁명학원 문화들의 심상마다에는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했던 선열들의 목소리요, 경향 장군님의 주체의 성군 여부를 빛나게 완성해갈 신념과 의지가 맥받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성문용도로 마련된 자위적인 민방위 무력의 위력을 시위하며 여농족이 돼 무장 총대들의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신으로 무장한 최종의 혁명 무력과 함께 우리 공화국의 안전을 정직하게 담보해가는 자랑스러운 노동족인의 무장 총대. 20세기 토역 화승총조차 변견한 것이 없어 민족의 자주권을 빼앗기고 만국노의 서름을 강요당해야 했던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그의 전고들과 유격부의 경계창들의 시원을 던 자유정 무력 건설의 역사를 펼치시고 관공업의 발전을 위해 한평생 끝없는 노고와 심혈을 기울여오신 어부의 서령님. 자극적이며 현대적인 관공업에 포대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면된 저원업 높은 우리 공화국은 어원 서령님의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현세의 전설인들을 모시어 우리 조국이 당의 전민무장화 방침에 빛나게 구현된 불패의 성세 사회주의 군사강국으로 세게 터져졌음을 힘있게 과시하며 장막에 나아가는 무장전대들,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자유적인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며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성무영령의 폭풍 속에 쏟아진 강력한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해갈 기세도 높이 무장정대들이 구비쳐 나아갑니다. 끝까지 지켜가실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향 장군님의 성군영령령도를 정직하게 받도록 할 맹세 대마다에 넘치고 있습니다. 세기며 진행된 노농족이 대 열병식은 우리 정대의 위력, 열심 분결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한 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리에 굳게 뭉쳐 강승대국의 찬란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군대완민의 크나큰 영광과 환희가 고래 하늘가에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습니다.